하하,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티둥입니다. 제가 명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혹시 보고 싶은 콘텐츠 있냐고. 보고 싶은 콘텐츠 짤머 티둥. 정말 많은 분들이 짧은 머리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대신에 처음부터 짧은 머리로 가면 기름기 너무 아깝잖아. 짧은 머리 가기 전 덤머 깐머 둘 다 할 수 있는 기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랐어요. 잘랐다고! 오랜만에 이 기장으로 돌아왔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평소에 광고템 말고 제가 내 돈 내산해서 평소에 화장실에서 직접 쓰는 그런 화장품 뭐가 있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돈 내산이거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내 돈 내산한 것들, 그리고 마켓 이후에도 브랜드한테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돈 내산한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템, 협찬템 아예 없고요. 밥만 먹고 갈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오트밀 죽입니다. 제가 만든. 그냥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전에 만들어 놓는 건데, 오트밀을 여기다가 한 50g 정도 담아요.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로 딱 이렇게 적셔질 정도로만 냉장고에다가 하루 정도 냅뒀다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저한테. 어 뭐야? 돌아가고 있었네? 두 명이 됐잖아. 인사 한번 할래요? 아 안녕하세요, 티벳 동생. 아니 저희 신입분입니다. 상우님이라고. 저희 정수님이랑 같이 이제 영상 해주실 박상우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붉은기 있고 진정 많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날에는 토너 대신에 그냥 퍼스트 에센스를 써버릴 때도 있어요. 이거 진짜 좋더라고. 예. 클레어스 미드나잇 블루 액티베이팅 드롭인지 뭔지 하여튼 그냥 딱 보면은 세럼 같잖아요. 근데 세럼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묽어요. 이런 식으로. 오, 색깔이 파란색이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들기면 되거든요. 상처 재생? 뭐 진정?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EGF 성분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냐고. EGF 펩타이드랑 아줄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줄렌도 진정에 좋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홍조끼 이런 거 심할 때는 토너 대신에 아싸리 그냥 첫 단계로 얘 발라버린다. 가볍고 좋다. 흡수력 좋다. 다음은 비타민 앰플입니다. 앰플 뭐 쓰세요 요새? 파티온. 파티온? 상우님 진정 앰플 쓰는 거 있어요? 진정이요? 예. 아니요, 딱히. 아 어색해한다 지금 카메라. 기능성 앰플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비타민 C 요거 피지오겔의 사이언 스티컬즈 데일리뮨 앰플 세럼.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스킨 스티컬즈 저렴이 버전이에요. 그거는 막 하나에 16만원, 20만원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일리로 쓰기에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저렴이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피지오겔에서 나온 거. 막 엄청 끈적이는 제형은 아닌데 발라보면 아 이게 확실히 조금 어느 정도 보습감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냄새는 좋다. 좀 싫으시다 하면은 요것도 괜찮아요. 가볍게 바르기에 비타민C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 이니스프리 거거든요. 이거는 선물로 받았던 건데 얘도 마음에 들어서 제가 또 따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 유도체예요. 근데 이제 안에 보면은 요렇게 짜잘짜잘하게 뭔가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필링 각질 제거 해주면서 피부톤을 밝게 케어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좀 더 가볍죠. 이렇게 얘는 수분감이 좀 더 많은 제형. 그 다음 비타민 B 얘는 내 돈 내산으로 몇 번을 더 했습니다. 홀초 나이아신아마이드. 지겹죠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원래 피부 미백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피부 결이랑 여드름에 의외로 좋아요. 얘는 10% 정도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고농도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물처럼 흐르죠. 제가 이 세럼을 좋아하는 이유,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들도 보통 좀 끈적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바르고 나도 끈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물 같아 되게. 그러니까 A 이제 설명할 건데, 요거는 이제 코사렉스 레티놀. 요건 이제 지겹죠. 뭐 모공이나 피부결에 좋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좀 앞당겨가지고 이제 탄력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다 쓰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차라리 C를 아침에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저녁에 B랑 레티놀 이렇게 같이 쓰시던지, B를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A를 바르시던지, 아니면은 C를 아침에 바르고 A만 바르시던지. 아 이거 써보셨어요? 네, 저. 아 진짜요? 입문템으로 좀 많이들 추천해주셔서. 괜찮죠? 네. 네. 근데 좀
제가 보통 흔적, 진정 약간 요런 세럼 앰플로는 얘네 두 개 많이 추천했는데 근데 얘네는 마켓 제품들이라서 오늘은 설명 빼겠습니다. 맨날 근데 쓰고 있어요. 크림 이제 설명 드릴 건데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날 장벽 크림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셔서 아쉽다. 진정 크림이나 수분 크림은 없냐 이랬는데 수분 진정 크림이 나는 필요하다 하면은 요거. 얘도 선물로 받았다가 따로 산 거. 클레어스 미드나잇 그 액티베이팅 드롭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같은 시리즈인데 얘는 수분 크림 아줄렌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파란 걸로 알고 있고 엄청 가벼운 젤 크림은 아니죠. 리치해 보이지만 발리면 전혀 리치하지 않아요. 엄청 산뜻하게 흡수되는 느낌? 이거 지성용이에요. 이게 수분 크림 중에서 약간 속건조 잡히면서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지성은 밤에 쓰셔도 되고 수부지분들은 그냥 주로 아침. 그리고 더랩 크림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진정 수분 크림이에요. 진정 수분 크림. 이거 패드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얘도 제가 딱 좋아하는 제형. 너무 젤 크림이어서 막 수분감만 짱짱한 느낌 아니고 적당히 보습이 살짝 되는 수분 크림.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발려요 얘도. 탄력 챙기고 싶은 분들 콜라겐 크림 쓰실 거면 이거 토리든 추천. 이거 전에도 추천드렸던 건데 콜라겐 크림 중에 제일 수분 크림처럼 발려요. 뒤적뒤적 그리고 각질 제거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요즘 날씨에 각질 제거 잘 안 합니다. 사실 상우님 각질 제거 하세요? 안 합니다. 저분은 일단 피부가 그냥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열받네. 각질 제거를 근데 굳이 해야 된다면 요즘 같은 환절기까지는 살짝 부드럽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예 클렌징 할 때 부드럽게 필링을 할 수 있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BR 소프트 필링 2 폼 클렌저. 필링이 되다가 폼 클렌징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몇 번만 문지르면 바로 녹아요. 알갱이가 거의 안 느껴져. 굳이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한다면 얘가 진짜 제일 좋았다. 제일 부드러워 진짜. 클렌징 하면서 각질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제 파파레스피. 요거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얘는. 요 가루 타입을 물에 얼마나 푸느냐가 관건이에요. 이렇게 적게 풀면은 이렇게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따가워.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약하게 스크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롤링을 많이 해주면 이렇게 거품으로 바뀝니다. 양 조절이 관건. 지성분들 중에는 약 알칼리성을 그리고 주 1-2회 정도 같이 해주면 좋거든요. 약산성만 맨날 쓰다 보면은 오히려 트러블이 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디필 락토콜 콜라겐 클리어 클렌저. 얘는 아하랑 바하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드름 완화 기능성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수부지까지 가능. 전형계만 위주로 좀 쓰세요. 아침에 쓰지 마시고. 머리는 뭘로 감으세요? 아 샴푸. 샴푸는 요거 좋더라. 얘 헤어플러스는 지금 반 넘게 썼잖아요. 제가 괜찮아서 어머니한테도 이거는 선물로 드렸던 거. 손상모 머리 제가 또 한창 기를 때 있었잖아요. 약간 리프 정도 되는 기장이신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이에요. 머리 완전 부드러워져. 화농성 여드름 너무 심한 할 때 염증성 여드름에는 저는 에크노 크림 진짜 여전히 잘 쓰고 있고 너무 흔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항생연고는 요거 씁니다. 베아로반. 턱에 나는 모낭염이라든지 여드름 짜고 난 직후에도 약간 염증 남아있을 때 있죠. 그럴 땐 요거 쓰는 겁니다. 대신에 1주 이내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항생연고는 1주 이상 지나면은 내성이 생기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재생연고 저는 요거 추천. 마이드랩 이거 한 3통째 쓰고 있거든요. 마데카솔의 좀 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데카솔의 유일한 단점이 연고 타입이어가지고 얼굴 전반적으로 바르기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피부 뒤집어졌을 때도 얼굴 전반적으로 바르기도 가능할 정도로 발림성이 좋아요. 이거 봐. 연고 제형이 아니야. 거의 겔 제형이에요. 겔.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염증도 남아있는 거한테 짜가지고 진정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얘랑 얘를 그냥 섞어서 바르. 아 뭔가 오늘은 빨리 조져버리고 싶어? 그냥 에크논이랑 항생연고랑 센텔라스카 연고를 다 섞어서 바르. 이래도 돼요. 대신 소량씩만. 흔적 정도로 넘어가면은 노스카나겔 이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 구독자분들이 노스카나겔 이거 리뉴얼 됐다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이게 옛날 노스카나겔은 되게 끈적였거든요. 맞아. 근데 얘는 조금 더 묽어졌더라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은 해파리나트륨 계열 성분이 기미 잡티 햇빛 받아가지고 진해져 있는 것도 이게 네, 3월에 나옵니다. 잘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지금 그거 가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가는 거 지금. 아니 그리고 선크림은 아니 아 뭐라 하지 마요 진짜로.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선크림은 다른 것도 테스팅한다고 실제로 사서 구입도 해서 써보고 그랬는데 얘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그냥 엄청 묽고 가볍잖아요. 원래 외출 전에 10분 15분 전에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 못 바르고 나와서. 이거 며칠 뒤에 저희 이제 마켓 하거든요 앵콜로. 이거는 원래 필요하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갖고 온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놀러 오세요. 마켓 이후에도 내 돈 내 산으로 계속 구입을 한 거라서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어쩔 수가 없어. 평소에 쓰는 선크림이 이거밖에 없어. 우리 가족도 다 이거 써요. 저도 그거 씁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은 다 이거 쓴다니까. 장훈님 선크림 뭐 쓰세요? 근데 저도 벤튼 한 두 통 정도 썼었어요. 오
심지어 마켓 때 구매해가지고. 오! 내 돈 내 산. 이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진짜. 네. 최고, 최고. 억지로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 찐템입니다. 아, 진짜.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당근 흔들고 있지 않아요. 맞다. 제가 약산성 폼클렌징 말씀 못 드렸잖아요. 약산성은 얘네 두 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네 두 개. 요즘 쓰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폼, 에스네이처 아쿠아 라이스 약산성 클렌징폼 요거 두 개 잘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앰플폼 형태예요. 앰플이랑 폼이 섞인 거기 때문에 얘는 거의 그 앰플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엄청 제형이 질어. 세정력이 막 세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엄청 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그냥 촉촉 느낌, 진정 느낌도 좋았어요. 무난하게 매일매일 세정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근데 약산성을 써야 되는 모든 피부 타입, 주로 수부지, 중건성 분들은 요거 거품도 되게 퐁실퐁실하게 잘 나고 얼굴 땡기지 않는 수준에서 되게 세정도 잘 되는 느낌에는 좀 추운 날씨 아니면 살짝 따뜻해지려는 환절기까지 약산성으로 데일리로 모든 피부 타입이 쓰기 딱 좋아요. 하면 탁탁탁탁탁 이렇게 쓰기 좋은. 맞아. 그리고 얘기 안 한 거 있었는데 클렌징 밤 이거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얘 내 돈에서 한 거거든요. 바닐라코 클렌징 밤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닐라코 시리즈 중에 제일 비싼 라인이거든요. 사용감이 확실히 달라. 요즘 패드는 요거 다시 어니언 패드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도 추천했었는데 돌아보니 선녀였다 약간 요런 느낌. 원래 쓰던 걸 다시 쓰는데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 패드가 너무 부드럽고 얘는 무엇보다 이 패드 순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얘 와, 얘 진짜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저 이거 지난번 올영 세일 때 샀던 거 기억나시죠? 메이크 프렘 클렌징 밀크. 피부과에서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지울 때 1차 세안용으로 클렌징 밀크, 클렌징 크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얘가 진짜 순하고 이렇게 크림 타입이에요. 완전히 무기자차 선크림이나 이지워시여도 오늘은 좀 이중 세안 필요하겠다 이럴 때 요 클렌징 밀크 잘 씁니다. 그리고 바디워시 아시죠? 라운드랩 소나무 바디워시 바디미스트. 요번에 관아살림? 관아살림도 이거 소나무 폼앤 스킨로션 크림 나왔더만 바디로 작년에 제가 공동개발로 만들었던 거고 저는 제가 끈적이는 사용감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겨울에도 쓸 때 건조하지 않을 수준까지만 딱 마지노로 해서 최대한 상쾌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마켓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예전에 브이로그에도 정말 1년 전인가에 올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본업을 요거 뷰티 유튜버로 하고 있으면서 광고를 진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아세요. 참고를 하시되 최대한 어쨌든 저는 진정성을 어떻게든 묻어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제품을 갖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에 제일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구독자분들이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잘 맞을 수는 없겠지만 참고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테스팅하고 어떤 게 괜찮은지 똑바로 항상 유념하면서 초심 잃지 않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활동을 위한 화장품 공부 테스팅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오늘 치킨 먹자. 오반데?